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이 이제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참 다사다난했던 4월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위기들 어떻게 좀 파헤쳐서 5월을 좀 대비해 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타게 유창희 대표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실적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볼까요? 지금 한창 또 실적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전반적으로 이제 종목별로 보기보다는 지금 실적 시즌을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시는지 네. 궁금해요. 이번 실적 시즌은 리오프닝 역설? 리오프닝의 역사요? 네. 역설이 아닐까,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 예, 이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왜 리오프닝이 역설이냐면은 이번 미국 증시 빅테크 기업들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 때 실적에 리오프닝 역설을 맞은 게 메타였죠. 그리고 이번에는 넷플릭스, 구글.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외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관련된 어떤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확연히 눈에 띄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리오프닝이 된다라면 기업들이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약간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인플레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영향이 큰데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인플레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제조 원가는 높아지는데 공급가는 높일 수가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같은 매출을 보여주더라도 영업 이익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러우 전쟁이 좀 장기화되고 또 금리 인상이 좀 가팔라지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가이던스 뭐 지금이 실적이 좋으면 뭐 합니까? 앞으로 실적이 안 좋게 되면은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1분기 실적 시즌은 좀 침울하다. 그 전과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좋지 못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대표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종목들 좀 생각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이런 좀 환경적인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는 우리가 분석해 볼 만한 기업? 뭐 우리나라를 네.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일단은 뭐 안 좋은 쪽을 보신다라면 일단 대표적으로 좀 전기전자 업종군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엄청난 그 예상했던 것 이상의 실적을 보여줬지만 그렇죠. 주가 자체는 지지부진했죠. 그 이유가 디램 가격 자체가 좀 회복하기 좀 힘들 것 같다. 뭐 2분기 좀 쉽지 않다. 뭐 이런 부분들을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고 또 반면에 또 뭐 예상하지 못했던 실적을 발표했었던 뭐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또 주가가 뭐 하락했었던 것을 그 대부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단순하게 그전처럼 실적이 좋게 나오는 기업들. 근데 좋게 나왔는데 주가는 못 가는 상황을 보여주고 오히려 실적은 좀 아직은 미진하지만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쪽.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선주가 대표적이죠. 조선주 아직 실적 발표한 기업도 있고 없는 기업도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다들 기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가는 계속 선반영하는 것이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업종별로 한번 포인트를 잡아봤고 어제 시장에서 좀 특징적이었던 건 환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거의 진짜 1,300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만 원화만 약세인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냥 달러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네.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세요? 달러가 엄청 강하죠. 네. 지금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따진다면 103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달러가 강세를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첫 번째가 유럽 경기 침체가 거의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뭐라 그럴까요? 러우 전쟁, 그러니까 유럽 본토에서 전쟁이 발생되는 것이고 유럽은 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을 뭐 가스든 뭐 석유든 철강이든 이것을 러시아에서 의존했던 것들이 그것들을 이제 다른 국가로 다변화해야 되는 부분들 그것이 단기적으로 쉽지 않다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고물가 현상이 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일본이라는 것이죠. 일본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 뭐 우리나라 뭐 대부분 신흥국가 다 금리를 올렸습니다. 유럽도 이제는 빠르면 7월부터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본은 금리를 지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금리차가 발생하다 보니까 일본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빠져나가는 부분들. 그래서 일본 엔저가 엄청나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원화도 약세를 많이 띄었지만 일본 엔화 약세하고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중국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이번 주에 들어서 조금 이제 코로나 봉쇄 좀 완화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지방 도시 지자체한테 너무 강화하지 말아라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했는데 어쨌든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위안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약간 위상이 좀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뭐 러우 전쟁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안전자산 달러에 대한 어떤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거기에 맞춰서 뭐 금리 인상 그러니까 이 모든 현재 전 세계의 모든 흐름이 그냥 뭐 무조건 달러 안전자산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달러는 계속 강세를 띠고 있고 미국도 이게 상당히 골치가 아플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기업들은 대부분 다 글로벌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외국에서 사업을 해서 예를 구글 같은 경우도 외국에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수익이 들어오면 달러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수익성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미국도 달러 강세를 너무 좋아하진 않지만 현재 흐름은 정말 달러 강세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흐름이 아직까지는 좀 이어지고 있고 저는 최소한 한 5월, 6월까지 좀 이런 흐름들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건가요? 뭐 엄청난 상승은 아니겠지만 네. 원달러율을 따진다라면 우리가 그전에 과거의 데이터를 보신다라면 원화가 약세를 띄었을 때 이게 문제 우리나라의 리스크가 있었을 때하고는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원화가 약세를 띌 때 보통 한 1,300원, 1,400원대까지도 올라갔었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연초에 1,200원 돌파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 나오다가 맞아요. 지금 뭐 1,270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300원 네. 뭐 거의 목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전 최소한 1,300원 돌파 가능성 일시적이든 뭐든 돌파 가능성은 한 5월 달 중에 열려는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 시장도 그렇게 만만한 시장은 아닐 것 같기는 한데 우선 그럼 우리가 항상 이게 걱정을 하는 게 외국인의 이탈을 네. 항상 염두를 해두고 막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닿는 종목들을 살펴봤더니 정유주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오늘 뭐 실적 발표도 있고요.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 뭐 정유주가 어떻게 보면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그렇죠. 섹터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뭐 엄청 뭐 올라온 건 아니에요. SOE를 제외하고 난다라면 뭐 GS라든지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아주 높은 주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일단 정제 마진 자체가 기존에 한 4달러, 5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던 것이 지금 뭐 17달러, 뭐 18달러, 20달러 뭐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제 마진 3배 이상 올랐는데 우리가 뭐 정유주들 과거 얘기했을 때 정제 마진 5달러만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 뭐 실적 뭐 걱정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뭐 그 이상 그거의 3배 이상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정제 마진은 좀 더 개선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뭐 이거 꼭 나쁘게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최근에 그 언론 뉴스 나온 거 본다면 이제 국제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정부가 세금을 좀 깎아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정부가 세금을 50원 깎아주면 정유사들은 한 15원에서 20원만 할인을 해줬다. 뭐 이런 뉴스들을 봤는데 뭐 정부는 강제할 수는 없다. 50원 깎아줬으니까 50원 인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네. 애들러 비판을 했는데 결국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수익성이 늘어나는 그렇죠. 부분들이죠. 항상 소비자들이 말하는 게 기름 유가가 하락해서 기름값 하락할 때는 상당히 느리고 유가 오를 때는 바로바로 오른다라는 뭘 불만이 섞여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답답하지만 또 기업 입장에서는 또 그것은 또 많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거 같아요. 결국에 그러면 석유 제품 수요가 줄어들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석유는 가스하고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스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요. 뭐 발전이라든지 냉방이라든지 일부 차량용으로 제한되어 있다라면 석유 그러니까 원유 같은 경우는 진짜 버릴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뭐 하다못해 아스팔트까지 깔아버리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그 석유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 계절적으로 보신다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뭐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증가세는 최소 2분기, 3분기까지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이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지금 뭐 유가가 그래도 지금 약간 방향성을 좀 잃어가는 약간 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조금만 꺾이더라도 정유주가 그래도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그동안에 오른 그 단기간에 오른 상승분을 그만큼 더 빠르게 떨어뜨리지는 않을까라는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근데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원래 산이 높으면 골도 깊지 않습니까? 근데 뭐 유가 흐름만 본다라면 그 러우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도 한 80달러, 90달러 선에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80달러 네. 후반, 90달러가 좀 안 되는 모습이었고 러우 전쟁이 발생하고 나서 한 12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좀 조정이 나와서 지금 한 105달러 정도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유가는 100달러 이상에서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러우 전쟁이 일어난 상황에서 이게 장기화된다라면 저는 연말께 한 130달러 이상도 가능하다. 이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 지금 이제 딱 그 두 달 된 거거든요. 2월 24일에 전쟁이 발생을 했고 오래됐네요. 지금 4월 29일이니까.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뭐 한 6월, 7월까지 만약에 두 달 더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그 원유라는 것은 뭐 만약에 대체 국가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계약이라는 게 6개월, 1년씩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어떤 나라에 줄 것을 어떤 나라에 다시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증산을 할 것이냐? 절대 안 하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이고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그리고 또 겨울로 가기 때문에 비축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이슈들. 그럼 수요는 엄청나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국면에 진입한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그러니까 그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때 맞춰서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지금은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을 가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연말에는 130달러 다시 한번 터치를 할 수 있다. 혹은 돌파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정유사들은 어찌됐든 뭐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유사 입장에서는 악재는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뭐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네. 뭐 S-OIL 같은 경우 보신다라면 뭐 차트 보시면 지난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 오른 것 뿐이에요. 작년 네. 고점이 작년 9월 달 고점이 117,000원이고요. 지금 주가 수준도 작년 6, 7월 정도 주가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작년 아시다시피 작년 6월 달, 7월 달 원유가 유가가 50달러 막 이랬을 때예요. 그러면 지금 그것보다 더 높은 가격이고 뭐 실적도 그때보다 좋다라면 저는 충분히 그 정유주들 최근에 오른 거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도 괜찮습니까? 저는 정유주 같은 경우는 눌림목 나온다라면 지금 매수도 나쁘지 않다.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신다라면은 뭐 외국인들 계속해서 매수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 본다라면 뭐 모든 주식 팔더라도 이런 주식은 사겠다라는 것은 그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저희가 정유주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원자재로 묶어서 본다면 다른 원자재는 비슷한 흐름일까요?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에너지는 대체할 곳을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지만 철강이라든지 다른 원자재는 대체할 곳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건 뭐 저만의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이 원자재 가격을 보실 때 같이 봐야 되는 것이 호주 달러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 호주 달러가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호주 달러의 매력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자재에 대한 어떤 그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아까도 뭐 달러 강세 뭐 이런 얘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4월 달까지만 해도 호주 달러가 엄청나게 높았었다가 그 다음에 급증락하는 거 본다라면 원자재의 강세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구리 가격 같은 경우 톤당 만 달러 이하로 좀 하이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연출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전반적인 원자재는 지금 이제 요즘 오를 만큼 오른 느낌이 있긴 네. 하지만 정유 같은 유가 같은 경우는 대체재를 빠르게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도 좋겠다. 이렇게 저희 전반적인 원자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 이제 그럼 5월에 이제 어떻게 할까 이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가장 꾸준히 이벤트가 있다면 FOMC 네. 회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딱 진행이 되고 난 이후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네. 있는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저는 조금 이제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어저께 미국이 다행스럽게 다행이라고 말하기 뭐하지만 GDP가 조금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6%를 기록을 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 FOMC가 금리 인상을
조금 머뭇거리게 할 수도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좀 주말 지나봐야지 알 것 같고요. 일단은 이번에 0.5%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나라 시간 치면 수요일 저녁이죠. 그러니까 0.5% 인상은 뭐 100%일 것이고 지금 뭐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우려감들이 있는데 전 그것보다도 오히려 QT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채권 매입을 줄인 것 자체만으로도 금리 인상을 한번 하는 효과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보시면 가장 과거와 다른 점은 아예 처음 금액 자체를 그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높게 잡아놨다는 것이죠. 예전에 그 QT를 했을 때 한 590억 달러까지 높이는데 한 1년 반 걸렸는데 지금은 뭐 첫 시작부터 500억 달러 정도 시작을 예상이 되고 있고 뭐 1000억 달러 이상 월간으로 따지면 1000억 달러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얘기도 연말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시작을 할지 여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금리 상승은 뭐 지금 뭐 빅스텝이다 자이언트스텝이다 얘기 나오고 있지만 한 0.5% 내외 0.5% 정도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5월, 6월, 7월 달까지 연속해서 있지 않습니까 회의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의 이후에 뭐 과거에 보시면 FOMC 회의가 일어나고 나면은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일시적으로 랠리를 보여줬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랠리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냥 뭐 반등은 나올 수 있겠,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나온 내용들이 우리가 생각했었던 거 이상의 혹은 생각했었던 것과 다른 뭐 경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발생한다라면 특히 이제 그것이 이번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하락했었던 것처럼 정말 리세션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들이 나온다라면 증시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5월 FOMC에서는 뭐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리느냐도 중요하겠지만 QT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하셨고 지금 딱 이제 회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사실 지금 마이너스 GDP 성장률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예상대로 정말 50BP 올린다고 하면은 리세션까지 우리가 또 염두를 해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한번 내볼게요. 그래서 5월 우리는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뭐 5월에 항상 뭐 네. 셀린 메이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팔고 떠나라. 뭐 왜냐면 실적 연휴신이 끝나기 때문에 특별한 뭐 이벤트가 없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올 5월도 계속 좋지는 못할 것 같다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무엇보다 수급이 너무 안 좋아요. 네. 보면은 1월부터 4월까지 보시면 그 코스피 기준으로 개인이 한 18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은 한 4조 9천억을 매수를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4월 한 달만 지켜본다라면 개인이 약 7조를 매수했습니다. 코스피에서. 그러면 1월부터 4월까지 18조를 매수한 것 중에서 거의 한 40%를 4월 한 달 동안 매수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코스닥은 한 1조 원 정도,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덜 매수를 하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예전보다 많이 똑똑해지긴 했습니다만은 과연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그러한 종목군들을 비싼 돈을 주고 살 것인가? 전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4월보다는 5월달이 4월달은 그래도 이게 이제 약간 아쉬운 감으로 좀 끝나가고 있지만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들이 4월 달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4월 초에 어떻게 보면 4월 중순까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고 막상 뚜껑을 여니까 이 금융주 실적을 발표하는 시점으로부터 실망감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흘러내린 것인데 5월 달은 기대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모멘텀 이슈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만약에 기대를 한다면 정말 러시아 러우 전쟁이 빨리 좀 끝나는 부분들 그런 것인데 그런 게 좀 없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부 영향을 덜 받는 뭐 조선, 방산주, 통신 이런 것들은 나쁘진 않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들은 조금 보수적인 시각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5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를 끌어줄 수 있을 만한 호재거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 대비할 수 있는 섹터들로 대응을 해보자. 이왕이면 현금 전략을 조금 더 보유하는 쪽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타크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